그날 밤 소빈이네 가족은 세 식구가 아닌 네 식구가 되어 집에 돌아왔다. 강아지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소빈이. 강아지 머리를 치장하는 것으로 세 식구를 반기는데 마치 어린아기처럼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다루는 소빈이. 뭔가 궁금해 지금. 어머, 안무가 없네 애기. 강아지를 애기라고 불러요? 네, 우리 항상 애기라 불러요. 우리 집 막내예요. 이름 소순이라 지어야 되는데. 소빈이 동생 소순이에요. 맞나? 강아지와 노는 딸의 모습이 아빠 눈에는 한없이 예쁘기만 하다. 요번에는 강아지 한 살 놀았으면 좋겠어. 얘네 너무 어릴 때 데리고 왔는지 강아지가 막 댐비면 막 무서워서 피하고 막 그랬었거든. 그 은혜 보답을 해야죠. 더 노력해야 되고. 난 또 강아지에만 딱 하지 않고 뭐 훈련 전에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 오늘따라 공부하는 게 더 신이 난 소빈이. 늦은 밤 시키지 않았는데도 공부를 시작했다. 지난번 무속 공부 시간에 배웠던 소리를 녹음해온 소빈이. 역시 신세대 아이답게 공부하는 방식도 남다른데. 이러한 공부 방식은 소빈이가 당당히 자랑하는 자신만의 공부 비결이라고. 이것도 음이 다 있어야지 잘 나오는 거니까. 아무도 뭐 이렇게 글자는 누가 다 쉽게 외울 수 있지. 근데 이제 그 음에 맞춰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몰래 이렇게 녹음해서 들으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더 실감나게 잘할 수 있어요. 알고 보니 소빈이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은 아이였다. 소빈이의 계획표대로라면 잠자리에 들 시간. 그런데 소빈이는 또 책을 본다. 계획표를 실천하면서 독서량이 부쩍 늘었다. 또 책 봐요? 그냥요. 할 거 없잖아요. 책 부대기도 이렇게 또 보고 좋으면서 자요. 그런데 금세 꿈나라로 빠져든 소빈이. 오늘따라 잠자는 소빈이의 표정이 한없이 편해 보인다. 오붓하게 산책을 나온 소빈이네 가족. 카드 많이 줘. 오, 근데 여기 공원 진짜 크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터라 동네 공원은 처음 와본다. 그때 공원 곳곳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눈에 띄는데. 땡겨 봐, 천천히. 천천히. 하나. 이때다 싶어 소빈이에게 운동을 시키는 아빠. 넷, 다섯, 셋,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엄마, 아빠가 하는 거야? 딸이 하는 거야? 해봐. 딱 해보라고. 무게 많이 나서 안 돼. 딱 해봐. 이거 내 무게를 잡아. 무게만큼 그래. 팔에 힘이 있냐 보자고. 에이. 15번 3회 하는 거래. 다리 봐, 다리 봐. 닭다리 돼서. 닭다리. 운동을 싫어하는 소빈이를 위해 직접 시범을 보이는 아빠. 소빈이가 운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엄마 아빠도 기꺼이 동참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빈이는 금세 도망가 버리고 만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즐거움을 느끼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가족. 그리고 그런 가족의 사랑 속에서 소빈이의 꿈도 무럭무럭 자란다. 어린 나이에 너무나 힘들고 고된 길을 걷고 있는 12살 소빈이. 힘들어도 아파도 내색 한번 않고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어린 무당. 그런 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엄마, 아빠. 서로 아픈 내색 안 하고 톱니바퀴처럼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가족.
그 어떤 시련과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바로 가족이다.